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물로 뿌리는 씨와 기쁨의 추수입니다. 눈물과 씨, 이것은 참 아깝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이 눈물과 씨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돌아오고 또 백배의 결실로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눈물과 씨뿌림을 절대로 이제 외면치 않으시고 그런 백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간증은 너무나 많습니다. 20대에 치과 대학에 다니던 청년이 다이빙을 하다가 목을 다쳤습니다.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1급 전신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어깨 이하로 발끝까지 움직일 수 없는 전신장애를 당하게 됩니다. 신앙이 있었지만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20대 청년이 어떻게 살아갈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도 치과대학을 다녔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얼마나 행복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고 한 번에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날마다 죽여달라고, 하나님 데려가달라고 울며 기도하는데, 믿음 좋은 간호사들이 어떻게 도와줬냐면, 성경을 옆에서 읽어줬답니다.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10분씩 교대로 읽어줬는데, 그 성경 말씀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가 바뀌더랍니다.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가, 하나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이제 삶의 희망이 살짝 생기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그에게 완전한 희망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퇴원해서 다시 치과대학으로 복학을 하고, 남들은 건강한 몸으로도 힘든 그 어려운 공부를 엉덩이에 다 진물이 나고 터질 정도로, 온몸에 욕창이 다 날도록, 또 휠체어에서 실신해서 쓰러지기까지 많은 선생님들도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말리는 것을 목숨 걸고 이 공부를 마치게 되죠. 그 한마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내 곁에 있단다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내 곁에 있단다. 모든 사람이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절망이다,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떠나지만, 나는 내 곁에 있단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계신다면은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서 열심히 다시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을 마쳤는데 문제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깨 밑으로 전신 마비가 되어서 자기가만 쓸수 있는 도구들을 특별히 자기가 개발한 거예요. 손을 움직여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치과 의사가 여러분, 힘이 세야 됩니다. 우리 치과 하시는 집사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힘이 세야 됩니다. 그 뭐, 조심, 또, 아주 세밀하고 정밀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치료, 의료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한테 누가 자기 치아를 맡기겠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취업이 안 돼. 100군데에서 거절을 당했대, 100군데. 치과. 그러다가 큰 대학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나 같은 사람 뽑아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너무 귀찮아서 뽑아줬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너무 귀찮게 해서. 잘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뽑아줬다. 우스갯소리겠지만 참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줬다 해서 40일에 장애인의 날에 대통령상까지 받게 됩니다. 지금 젊은 나이, 40대 중반입니다, 지금도. 이분이 세계 최초의 전신마비 치과 의사로 등극이 되게 돼요. 이분이 이규환 교수님이란 분이죠. 그분은 바로 인터뷰를 했어요. 신문사도 나오고, 얼마 전에 CTS 텔레비전에서도 나왔는데, 그분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수 있었습니까? 라는 그런 인터뷰에 꼭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참 죽고 싶어요라고 했던 기도가 살고 싶어요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던 전환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응답, 내가 내 곁에 있단다. 그 말씀이
그에게 간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규환 교수님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물어보면 다 동일하게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감사요. 감사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분처럼 불행한 20대를 보낸 분들이 계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많은 말은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조건을 보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인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하자 그러니까 아이고 뭐 거둔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금년에 실직을 했는데, 내가 퇴직을 했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제일 안 되는 해고, 빚도 많이 지는 해인데 무슨 감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육신적인 감사의 조건이죠. 그러나 오늘 영적인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주전 568년의 이야기죠.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분열된 왕국, 이제 마지막 남겨진 유다 왕국마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의 강국이 되었던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어부질이죠, 거기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이 70년 만입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고국에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는 정말 유명한 노래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울며 노래를 하고 고향을 그리워했겠죠. 그러나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70년 동안 있었던 그들의 터전은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물들만 살고 있고요, 성벽도 성전도 집들도 가옥들도 하나도 흔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왜 찾아왔느냐 하면서 이제 박대를 합니다. 자기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집에 들어온 것처럼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건을 하는데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전쟁과 공사를 동시에 해야 했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중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황폐한 땅을 다시 재건하는 이 고통, 노동의 수고가 있었고요, 전쟁을 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가슴 아픈 노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향에 있는 헤어진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을 살면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귀환할 때에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노인들, 노부모님들은 그냥 바벨론에서 계시게 되고, 또 어린 청년들, 학생들은 그곳에서 태어난 그곳 이민 세대처럼 그곳 말과 그곳 문화에 더 익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생하는 땅에. 난 여기가 좋다는 거죠. 그때는 노예였지만 지금 해방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차에 걸친 느헤미야와 뭐 여러 이제 인도자를 통해서 3차에 걸친 귀환을 했지만 불과 10만 명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생이별을 한 거예요. 부모님과 자식들을 떨어뜨리고 고향으로 왔는데 고향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그곳에서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우리 6.25 전쟁이 끝나고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엄마 잠깐 저 목숨 건지기 위해서 나만 잠깐 다녀올게요, 자꾸 징집을 하니까 공산당이 나 잠깐 도망갔다 올게요, 금방 올게요 했던 사람이 70년 동안 돌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고 외로웠겠어요. 이러한 가운데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눈물밖에 나지 않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낮에는 노고, 고통, 노동,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아픔들, 또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들. 그러면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더 견딥시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리며 지금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추수의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많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뿌린 과거의 씨앗의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우리는 내년의 추수감사주일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어려운 가운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뿌려야 될 씨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며 내년 추수감사절엔 더 풍성한 결실로 더 크게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그런 붙잡는 희망입니다. 그들이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가 있었습니까? 바로 너희들을 내가 다시 유대 땅으로 불러줄 거야 라는 그런 주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딱 붙들었어요.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당시에 최대 강국이 바벨론입니다.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주제가, 독립운동도 할 수 없는 주제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한 해 두 해가 아닌 10년, 20년이 아닌 70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희망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했던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때가 차면, 70년이 차면 이 70년을 그대로 숫자, 문자적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온의 포로를 다시 돌리실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랬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꿈이야 생시야? 여러분, 허황된 꿈을 믿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죠. 실망과 고통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믿음은 그건 믿음이라는 거죠.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성,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런 선명한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십니까? 그 음성이 있다면 꼭 붙드시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걸 붙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규환 교수님이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죽여달라는 기도에서 살려달라는 기도로 바뀔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붙드는 믿음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고향 친척 다 버리고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그 광야 땅을 벗어나고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75세, 80세에 전성기가 시작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믿음 하나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신념이나 계획이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음성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먹 불끈 들고.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전성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붙드는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년도 추수감사 예배 때는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았더니 전에 없던 결실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날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고향에 있는 식구들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리움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126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부모님들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는 가서 데려올 수 있는 거리도 능력도 안 됩니다. 그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는 게 뭡니까? 그쪽에서부터 이곳까지 흐르는 물이 있다는 거죠.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 쪽에서 헤엄쳐서 올 수는 없지만 그쪽에서 이 남쪽을 흐르는 강이다든지 뭐 바닷물이라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흐르는 이쪽으로 오는 물을 보면서 아, 저게 북에서 우리 고향에서 오는 물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물이 흐르듯이 바벨론에서부터 물줄기를 이쪽으로 보내주셔서 물이 흐르듯이 우리 백성들이 물줄기처럼 확 밀려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 이쪽으로 바벨론에서 이쪽으로 오는 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식구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포로의 땅, 억지로 끌려갔던 그 고통의 땅에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가족들을 돌려보내주십시오.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죄악과 사망에 억압되어 있었던 마귀의 종이었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이 전체 한 가족이 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식구들 가운데 나만 예수 믿는 경우도 있고요, 안 믿는 가족들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오늘 등록하신 부부가 간증을 하시는데 참 은혜되더라고요. 부인만 예수를 믿는 분이고 남편도 안 믿고 양가 부모님도 다 안 믿는, 혼자만 예수 믿는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남편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양가 네 분, 지금 90대의 네 분이 다 생존하고 계신데 네 분을 다 예수님 믿게 하고 영접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감사하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자기 친부모님만 구원하는 것도 어려운데 안 믿는 남편도 구원하고 안 믿는 시부모님을 구원한다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겠습니까? 말을 안 해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기도가 열매를 맺고 오늘 아름다운 날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없고요, 억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터셔서 이쪽으로 보내주시되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정말 우리 자녀들 어릴 때는 예수 잘 믿고 주일학교 잘 다니고 청년 때까지도 잘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오셨던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참 오늘 말씀에 곁들여서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진관사라는 절에 가셨답니다. 진관사라는 큰 절에 갔는데 주지 스님과 만나서 이렇게 여러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큰 사업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진관사 주지 스님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저 청년 때까지 교회 다녔어요 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진관사의 주지 스님이, 대빵 스님이, 저는 주지 목사, 거기는 주지 스님, 주지 스님이 아니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니까. 이 말을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인지 열받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이 또 벌어졌어요. 옆에 있던 또 다른 스님이 저도요 그러더래요. 아이고,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으면 대단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나 교회 다녔는데 별 볼 일 없어서 절로 옮겼어요. 그 뜻 아니겠어요?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부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때 누군가 그 영혼들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 목사님, 부모님이 있었으면 그는 그때 주님을 만나고 지금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꿈을 꾸십시다. 내년도 추수감사주일 때는 온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 날 그 설교 듣고 기도의 눈물이 없이는 내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내가 작지 않고 매일매일 10분 이상씩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들의 많은 추수의 열매보다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126편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그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춤추며 찬양하며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 올 때, 오실 때 춤추며 찬양하며 콧노래 부르며 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는 찬송이 넘쳤도다. 찬송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 가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찬송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는 것이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간절한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눈물로 수고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우리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 폐허뿐인 조국 땅, 성전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집도 다 무너져서 짐승만 우글거리는 그 땅에서 멸시와 박해를 받아가며 전쟁을 해가며 재건하고 또 곡식을 파종하고 뿌릴 때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첫 열매를 거둘 때, 70년 만에 농사져서 첫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뭐 우리가 오래전의 유래를 구약시대까지 갈 수 있지만 가장 최근의 유래는 청교도들로부터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도 이제 영국에서 들어갈 때 두 군데로 들어가죠. 두 군데로 들어가지만 이 청교도들이 들어가는 그곳에서 첫 번째 추수를 거뒀을 때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잔치한 그것이 유래가 돼서 추수감사, 우리 현대적인 의미의 추수감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민 온 땅에서 첫 번째 곡식을 거뒀을 때나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파종하고 곡식을 거뒀을 때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대회는 저 잘 익은 벼 이삭을 보시면서 어떤 감정이 들까요? 저는 여러 마음이 교차한다고 봅니다. 보는 사람의 삶의 눈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것을 바라볼 때는 솔직한 말씀으로 저는 사돈의 팔종까지 농사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저게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본 분들 계시죠? 어린 시절에 농촌에서 새벽같이 나가서 파종하는 부모님을 보신 분들 있죠? 저거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예배 끝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나면 오셔서 벼이삭 한번 잡아보세요. 아마도 가슴이 울컥하며 눈물이 날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의 90도로 굽힌 허리가 생각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허리가 다 땅바닥을 바라볼 정도로 땅만 보며 일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농사였어요. 병충해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비만 조금 와도 논밭으로 뛰어나가셔서 우산으로 막 덮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것이 저 쌀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생명 같은 거예요. 농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저는 농사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그게 힘들구나 하고 감정적으로 깨닫게 된 날은 논산훈련소였어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는 바벨론 강가에서 우는 이 노예들의 마음을 그때 알았어요. 야, 그렇다 못해 논산은 쳐다도 보기 싫지 않더라. 여러분, 그렇지만 신방은 갑니다. 어쨌든. 그런데 한 동기 청년은요, 이게 뭐가 힘드냐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좋대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농사 안 져서 너무 좋대요. 농사 안 져서. 그 친구한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여기 오니까 훈련 받는 게 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농사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 겨울이었기 때문에 장갑을 다 줬는데, 뭐 우리는 장갑 이제 훈련 끝나면 다 버리잖아요. 뭐 구멍 뚫리고 해서 다 버렸는데 자기 달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모아요. 가죽으로 된 장갑이었는데, 인조가죽이죠 물론. 그런데 이것을 부모님한테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농사 질 때 얼마나 손이 부르트는 줄 아냐고, 얼마나 거친 일을 해서 손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장갑 사실 돈이 없는데 이거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런 어르신들, 그런 우리 부모님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먹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뿌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겠습니까? 얼마나 눈물 뿌리며 곡식을 만들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거둠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먹기만 하면 선조들이 눈물로 뿌린 씨앗의 수고를 먹기만 하고 우리는 심지 않으면 우리 후대에게는 남겨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손끝의 수고로 봉사하지 않고 어떻게 상급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주방을, 이렇게 교회 주방을 보면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뭔가 마음에 슬픈 마음이 살짝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원천교회 다시 돌아온 지 횟수로 23년째입니다. 담임으로 20년, 부교역자로 3년 있었죠. 목사로 다시 돌아와서 23년째인데 그때 주방을 봤을 때, 새 성전을 짓고 나서도 주방을 봤을 때, 불과 13년 전에도 계셨던 분들이 지금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계속 계실 것 같았던 우리 권사님들, 그곳에서 웃고 뭐 떠들고 음식 만들어 주시고 했던, 김치찌개 끓여 주셨던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여러분, 세월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부교역자 생활했던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때 대학생 딸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얘기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총각이었대. 안, 총각 아니었던 사람도 있어요. 난 총각이었대. 그런데 총각인데 분명히 잠을 잤대요. 한숨 깊이 자고 눈을, 누군가 자기 배를 탕 때려갖고 눈을 깼는데, 여자애가, 웬 큰, 말같이 큰 여자애가 자기 배를, 배에다가 발을 딱 올려놓고 있어서 깼대요. 보니까 자기 딸이더래, 딸. 20살 딸이었대요. 눈을 분명히 까맣다가 떴는데, 총각이었는데, 20살 딸이 옆에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눈 잠깐 떴다 감았는데, 나 지금 학교 다녔는데, 나 지금 대학교 졸업 막 할 때인데, 아, 나 직장 들어간 초년생, 아, 나 막 외국 가서 막 주재원으로 일할 때인데, 어느새 은퇴를 하고 어느새 노인이 되고 어느새 힘이 다 빠져버린 이 순간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과거에
그 시간들을 보내며 심은 것들을 먹고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심을 기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기회가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심을 수 있을 때 심으시기 바랍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푸시기 바랍니다. 손끝에 쓰고로 뭔가 누군가에게 뭔가 줄 수 있을 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끼지 마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명언이 있잖아요. 아끼면? 예, 제가 강단에서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조금 더 얻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될 정도라면 이제 주의 일 좀 합시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 좀 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행복하고 그런 일들에 조금 더 시간을 보냅시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 선교사님들 한 60여 분 같이 보내면서 참 많은 시간 같이 보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강의도 여러 번, 또 현지에 있는 교회 설교도 하고 많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유럽 선교사님들 또 인도 선교사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인도 선교도 이제 전 같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인도 정부의 압박이 너무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비자를 다 몰수하는 거예요.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종교 비자는 도무지 받을 수가 없어서 지난 한 10년 사이에 절반이 쫓겨났습니다. 절반이. 이 선교사님들이 기도만 시키면 우는 거예요. 그 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같이 10년째 20년째 일했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건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도 언제 추방당할지 모릅니다. 언제 줄어들지 모릅니다. 인도에는 막 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와라 그러면 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그냥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도전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뭔가 내가 뭔가 줄 수 있을 때가 감사한 거고 손끝에 쓰고로 뭔가 할 수 있을 때가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쓰고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믿음의 씨도 뿌리시고 기도의 씨도 뿌리시고 손끝에 수고의 씨도 뿌리셔서 백배의 결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